활동이 재미있고 연기도 막 이야기를 창작하니까 좋아요. 일단은 의상 입고 연극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막 친구들과 활동하고 그리고 눈 갖고 뭐 체험하는 것도 다양한 식으로 하니까 좀 재미있었어요. 대사가 웃기거나 타이밍을 못 맞추겠거나 그리고 연극 내내 계속 남장을 하느라 웃겼던 것 같아요. 틀려도 괜찮고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그 원래는 자르고 오리고 그런 그림을 하는데 미술은 여기는 막 상상이랑 그런 걸 많이 짜잔. 처음 만났을 땐 부끄러웠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더 좋았어요. 근데 뭐 전통 노래 나오면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동시 그냥 하고 막 춤춘 적 있어. 관심도 있고 계속 배우고 싶어. 고양이 닮은 양이탈이에요. 준비할 땐 재밌었는데 하니까 부끄러웠어요. 직접 배워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탈춤이라는 것은 쉬웠고 그 탈춤 그 자체가 뭔가 더 재미있게 느껴졌어요. 다른 친구들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이 탈춤을 추는 방법을 알려준 선생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.